자,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귀한 정말로 귀한 분으로 여기신 말씀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아멘. 사람의 동역자가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 아멘. 이 말씀을 깨달으면 정말 눈물 나와요. 나 같은 사람을, 아니, 좀 높은 사람 친구만 된다고 해도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의 동역자. 아멘. 꿈에도 상상이나 갑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이 66권 중에서 제가 깨달은 가장 은혜스러운, 감히 처음에는 이 말씀을 제 것으로 말씀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오늘 다른 말씀으로 했는데, 이 봉투에 있는 말씀을 낭독을 해보러 갖고 내가 이리 다시 쓰는데, 그 다음에 4장 1, 2절은 사람들이 예, 4장 1,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멘. 충성은 마음 목숨 드려야 충성입니다. 충성은. 이 지금 4장 1절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인데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모시면 지혜, 지식, 보화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 없는 것이 다 있는 곳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도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다 주시겠다는 게 우리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은 이 전체가 동역자가 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이.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전은 거룩한 사람만 이룰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만. 그러면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게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인데, 주님 바라보기는 옛날에 구약은 보이는 형상을 바라봤고, 지금은 마음에 계신 주님을 보고 듣고 사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는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누가복음 17장 21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성전이요, 성전. 아멘. 성전. 성전이 됐을 때 동역자 역할이 됩니다. 거기서 자라고 자라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서 이룰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동역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하루도 몇 번씩 묵상을 해요. 나 같은 사람. 처음에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제꼈는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전지전능하신 분의 동역자. 아멘. 요즘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데 저 사람들도 돈좀 있는 사람 동역자라고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는 천지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의 동역자. 아멘. 실감 납니까? 아멘. 그게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받아지면 그 동역자가 되면 어떤 질병도 다 치료가 돼버리고 어떤 소원도 다 이루어져요. 지혜 명철자가 된단 말입니다. 천하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만 이루면 모든 걸 더해주신다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면 그 더해주는 영광을 넘어서 동역자. 동역자는 뭔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사명 감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동역자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잠언 4장 23절 보면, 이 길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에서 나는데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마음 스스로가 지켜보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못 지켜요. 제 깨닫는 것이 뭘 깨닫는 거냐 하면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뭐 깨닫죠? 죄 깨닫는 것. 그 죄 깨닫는 것이 도덕적인 일은 죄, 도덕질 안 벌하고 뭐 살인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도 죄에는 죄인데 딱 근본은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또 우리 십계명에도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예요, 그거. 죄 깨닫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 죄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죄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입술로는 머리로는 사랑한다 믿는다 했지만 실제로 마음 목숨 들여서 안 가고 겉돌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닫는 것이 죄 깨닫는 거이다 말이야. 깨달은 자만이 울며 불며 통곡하고 죄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제가 항상 얘기하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네 고통이 있느냐, 질병이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돌아오라. 아멘. 내게 오면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아멘.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줘요, 하나님은. 아멘.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 거 아니다 말입니다. 돌아오면, 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일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나이다 하고, 자백하고, 울며 불며 통곡하고, 금식하며 요엘서 2장 12, 13절 말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서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줘요. 그 할례를 베풀어준다는 것은 더럽고 추한 마음 다 걷어내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선물로 줍니다. 이 마음을 줘야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두 가지 종류가 지금 설교가 나와요. 마음 지켜라고 계속 해요. 마음 지켜라 그랬다가 그 얘기를 생명이 나니까 마음 지켜라 했다가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누고 나누고 이게 율법 전체 66권 전체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깨달아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축복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다 말입니다. 저주. 딱 그거예요. 네가 사랑하느냐? 이게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을 물어봤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 왜 배신은 이력도 있고 그러니까 세 번을 물어봤다면 그것뿐이에요. 그걸 사랑하면 축복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인데 문제는 그 사랑을 저나 여러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신 지혜요, 지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는 걸 왜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놀부 아니시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다 버리고, 그렇게 제자 되면 뭐라 그래요? 다 버리고 오라. 그리고 보배를,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다 팔아서, 재산 다 팔아서 사라 그래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대해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한 손에는 재물, 한 손에는 하나님. 마태복음 6장 24절 두 지혜는 절대 못 진다고 돼 있는데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싶어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귀 소유밖에 안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다. 정말로 부족함 없이 다 해주신다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맴돌아요. 겉에서 노아 방주 그 홍수가 다 일어날 때까지 맴돌고 있다가 다
수장돼 죽었죠. 노아공수 때. 그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최고 지혜 명철자. 하나님은 그걸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것이 누구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 22, 23절 보면 이 세상 것도 당리 것도 지금 것도 다 누구 거죠? 우리 거. 바울이나 뭐 아볼로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우리 거. 그리스도는 하나님 거. 아멘. 그리스도 것이 되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어떤 자가 된다고 했습니까? 아들을 뭘 준다 그랬어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자, 이사야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시겠다고 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가기를 싫어요. 가기를. 가기를 싫어하니까 자 2절 보겠습니다. 11장 이사야 11장 2절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질 때 뛸듯이 춤을 춰요. 이걸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들을 보낸 목적이요. 이 지혜가 있어야 이기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죠. 자 2절 봅시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아들에게 임한다는 것인데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전이 되어 있다면 이 신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게 세계 어디 가든지 나는 뭐라 그런다고 했어요? 최고다 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완전히 내가 받아 못 누렸을지라도 약속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받아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 거. 이거요. 저와 여러분 거. 이 삶을 사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병든 자 치료받아 재풀고 문제 있는 자 다 해결이 되풀어요. 아멘. 왜 신을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한다니까 어떤 목사님이 못하게 하더라고. 그러면 이단 소리 든다고. 아니 왜 하나님이 아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예수님한테 줬죠. 아멘. 그 예수님 그 다 우리 거라고 써먹은데 또 이렇게 좀 높은 것은 허문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허문 이단 소리 든다고. 아니에요.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이 신을 받으면 요셉이 바로왕한테 딱 갔을 때 니밖에 없다 니밖에. 아멘. 나라도 죽버려 나라도. 아멘. 노예로 간 놈한테.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 것이라니까요. 아멘. 하나님 동역자 되면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동역자지. 이걸 없이 어떻게 동역자 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이 삶 살자고요. 아멘. 그래야 세계 어디를 가든 다스리고 정복하죠. 아멘. 다스리고 정복한 것은 힘으로가 아니고 이 지혜 사랑이 임할 때 다 다스리고 정복해 돼요. 아멘. 원수도 사랑해지고 아주 나를 핍박하는 자도 용서해주고 다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걸 근데 이 삶을 살면 다시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이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할렐루야. 이 삶을 우리가 사라질 때 동역자단 말입니다. 제가 그냥 동역자가 이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다 받아서 우리가 살 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이 책을 보자고 한 이유는 여기 머리말에 보면
이 책을 가지신 분이 그냥 지식으로 봐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말 6페이지 보면, 7절에 보면, 8절부터 보면, 나는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고찰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삶의 99.99%는 보이는 육체와 통일시되고 또 마음과 통일시해 버린 뒤 그만한 세계에 갇혀서 그만한 삶을 꾸리게 된다. 아멘? 아멘. 여기 지금 이 지금 머리만에서 이 엄청난 말이 있어요. 지금 천하의 어떤 사람들도 요즘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돈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거기에 갇혀본다니까요. 어떻게 결국 뭐 실제로 어땠는가는 내가 모르지 말 바도 아니고, 아니 대법원장 한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 짓거리 해가지고 거기에 갇혀야 됩니까? 자기 욕심에 어떤 게 끌리면 이렇게 되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동역자는 무소유자. 세상에서는 무소유자. 그게 이제 8절이에요, 8절. 8페이지, 8페이지, 이제 8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임, 첫째, 둘째 줄입니다. 자,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무소유자는 세상을 다 가진 자다. 반대로 갖고자 하는 자는 그 갖고자 하는 만큼 세상에 갇혀서 산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제가 해보니까 제가 완전히 망했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그, 우리, 저, 박유한 목사님 간증 잠깐 듣고, 아, 저분도 앞으로 큰일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왜냐, 그러면, 완전히 많은 사람은, 너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까 주바라기, 뭐, 입술로 이거 해라. 바라볼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근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면 맨 거기에 시달리고 그거 생각하다가 주님 바라볼 시간을 다 놓쳐요. 아멘. 주님만 바라봐진다고요. 아멘. 이 책에 시작부터 사실은 좀 깨닫고 보면 그냥은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머리말부터. 그래서 이 책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유를 얻어들일 수 있는 그 말씀이 다 이루고 살 수 있는 말씀이 동역자를 살 수 있는 말씀이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있다고요. 아멘. 여러분 정말로 귀한 책이에요.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고요, 말씀을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2절에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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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다 들어있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 따르면. 아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게 다 들어있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이에 강림하게 해주겠다. 누구? 아들을 마음에 모시고 산 사람. 즉 마태복음 6장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었네. 그의 나라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안.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아멘. 거기 들어가면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힘으로가 아니고 사랑으로, 사랑으로.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이 살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는 것이 우리 귀한 존귀하시고 정말 한 분뿐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들이 여러분 것이 될 때 뭐가 부족한 거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망했지만 무소유자는 뭔말 있다고요?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계시니까 하나도 없어도 최고 부자. 아멘. 세상에서 최고 부자. 아멘. 최고 최명철자. 아멘. 말씀을 막 한없이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 나는 최고 부자고 최고 지혜자고 최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아멘. 누가? 우리 주님이. 아멘. 내 안에서 주님 역사하신 대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최고 부자고 주님 하늘과 땅 다 가졌잖아요. 아멘. 지혜 다 가졌고 명철을 다 가졌고
이거 지혜신 총명이신이 그 안에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저 교회하면서 제일 먼저 해라는 것이 뭐냐, 사역하면서 마가복음 12장 30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의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강령을 그 계명을 지키겠다고 서운해보고, 서운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네 자신이, 당신 자신이 하루에 몇십 분이나 몇 시간이나 정말로 아무것도 어른거리고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가졌는가를 고찰해보라, 살펴보라. 그러면 대부분 다 우리 목사님들이 한 시간도 안 된다 그래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주여 하고 무릎 꿇고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돌아가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이 신이 운행하게 해주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저는 저 우리 뭐 같이 동역하고 같이 그 했던 항상 그래도 7년 10년씩 같이 했던 사람들이 알듯이 수군수군하고 비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목사하면서 누가 어디 갔다 오다가 수군수군하고 비방, 내가 가면 뚝 끊쳐요. 그러죠? 딱 끊쳐. 그건 뭐야, 죄짓고 있어도 죄짓고. 이 지혜 총명은 이거 없으니까 시간만 있으면 누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정말 안타깝다고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울며불며 해요. 아니 하나님 울며불며 기도해라고 해놓고 그닥 돌아서 남 흉보고 싸우고 다투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거 보면 저는 사정없이 지적을 해요. 무슨 목사가 돼갖고 그러냐고. 제발 남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너나 잘돼 너나.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나 잘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라. 네 허물과 죄나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빼. 그거 뺄 생각하고 그거 빼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걸 안 빼고 시간만 있으면 누구는 어쩌네 저쩌네 저쩌네. 어쩌면 그런 거 몰라. 10년 동안 지적을 했는데도 똑같이 그래. 아, 그래서 요즘 어떨 때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따로 있나? 왜 이게 안 되지? 저는 재물도 다 버려버렸는데 다투지 않으려고요. 재물 갖고 싸우잖아요. 그럼 얼마가 손해보든 다 버려요. 버리고 나면 편안해요. 그런 걸 내가 지키려고 하면 힘들지만, 그래서 가장 요즘도 최근에도 깨달은 것이 뭐 같냐고 하면, 어떤 변호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 그 보고, 아버지, 그 감사한 것이 제가 완전히 망해쁜 것이 이렇게 복된 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해가 된가? 이 길 가본 사람만 이해가 돼요. 완전히 망해쁜 것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세상은 온통 거짓말하고 더 씌우고 서로 싸우고 이랬는데 저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엎길 것이 없어요.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고 나는 재산이 오직 내 안에 주님뿐이니까 가져가란 얘기예요. 가져가. 아멘? 아멘. 정말 행복해요. 정말. 마음 지키는 것은 우리가 지켜진 것이 아니고, 마음 지킨다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지켜냐. 자, 요한일서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장 3절부터입니다. 압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라 그 말이 있죠. 이 사람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요. 잠언 4장 23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 지켜라.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이루셔요. 주님만이. 그렇게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마음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한 마음 한 돌을 예레미야 32장 39절 선물로 줘서 항상 경외하게 만들어요. 그걸 받은 사람만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계명 안 지키면 지옥이요, 지옥.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럼 안 지키면 뭐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즉,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계명을 아직 안 지키면 아직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이 계명이 근데 선물이요, 선물. 이 계명 지키는 것도 내가 지켜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이 길을 가서 보면 너무 쉬운데 어렵다고 하는 것이 왜 어렵냐 그러면 맴돌아요. 하나님께는 안 돌아가고 내 집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까 고린도전서 3장 9절 그 밭이 집이 있는데 거기를 안 가고 집 근처 맴돌아요. 자식이 집 근처 맴돌고 있는 자식같이 불쌍한 자식이 없잖아요. 집에 가면 되는데 못 돌아가. 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마음도 못 지키고 계명을 못 지킵니다. 그럼 언제 지키냐? 성령 세례를 베풀어 줘야 지켜요. 성령 세례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 요한복음 수가성경 한번 봅시다. 수가성경 4장 요거 잘 아시죠? 4장 23, 24절 보겠습니다. 수가성녀님이 그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정말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자, 23절,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이 수가성여인하고 대화예요. 근데 알아들어요. 수가성여인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언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가가 답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수가성여인. 그게 25절이에요. 25절. 2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얘기하니까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도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알아들어야 믿음 안에서 살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딱 하나요. 그 안에 담아서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함께 살라고 보냈다고요. 아멘.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함께. 아멘. 아멘이죠. 아멘. 함께 살라고요. 함께 살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함께 살면. 오늘 여자가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기다 내가. 자 26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자가 바로 변했뿌려 바로. 이거 중요합니다. 물뚫어 간 여자가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근데 이 수가성녀를 못된 여자로 거의 율법에 설교만 해요. 시집을 다섯 번 가고 뭐 창년이 뭐니 이상한
사람으로 해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는다고 하면 이렇게 답을 딱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지금? 몇이나 있겠어? 그러죠, 예.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도 그럴까 다 구하실 줄 안다. 뭐냐?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 들어가면 그 다음에부터는 하나님이 뜬 이룩에서 해서 가르쳐준다고요. 이거다 여기 가자 저리 가자 이렇게. 그 하면 그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기적. 응?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아멘. 병든 자 치료받게 되고 그 마음만 딱 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요.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하시러 예수님 뭐랬냐? 돌아오는 자에게. 마태복음 3장 11절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아직 덜 찾았어요. 3장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이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66권 말씀이 전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오직으로. 우리는 사랑은 오직으로 할 수 없는데 돌아가면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버린다니까요. 아멘. 내가는 못해요. 내가는. 거는 천하에 지구상에 어떤 누구도 못해. 하나님만이 오셔. 이게 아들을 보낸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첫 길이요, 첫 길. 이 말씀이 가장 시작이면서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져 버리면 내 안에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니까 동역자의 삶 사는데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가자 그러면 가고 내가 캄보디아 선교하는 것도 가자는 마음 주니까 가지 안 주면 못 간다니까요. 아멘, 아멘. 가니까 주니까 가요. 오늘 이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아멘. 밭이요. 아멘. 집이 돼야 아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정말 행복한 걸 알아요. 만약에 안 태어났으면 그 삶이 없어져 뿌잖아요. 이거 이루어지면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를 정말 잘했구나.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가 이제 고마워요?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에 나를 낳게 해줬으니까 그전에는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됐는데 나를 세상에 안 내놨으면 내가 이 영광을 못 누릴 건데 얼마나 부모가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뒤늦게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안 돌아가신 분은 정말로 부모가 여러분을 세상에 낳게 해주신 것이 최고의 최고. 이 최고의 복을 동역자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